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면 뭐 딱 봐도 아파트 신축 현장이죠. 여기가 이제 북구청역 프로지오 에듀폴의 신축 현장입니다. 아파트 여기에 약 한 500세대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 매물은 아마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요런 매물 정도는 하나 가지고 가도 오랫동안 가지고 가지 않겠나 라고 할 만한 매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구축 건물이에요. 여기 현재 이 동네 자체가 구축 오래된 동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발을 필요로 해서 지금 이 아파트처럼 개발이 진행 한창이 되었었어요. 개발 이야기도 물론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앞쪽도 그렇고 오늘 건물에 속한 것도 그렇고 이 건너편도 그렇고 개발 이야기가 한창 나왔었는데 지금은 잠시 또 중단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건 그거고 오늘 매물은 뭐 개발도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시면 가지고 가실수록 덕이 될 만한 물건인데요. 지금 제가 앞쪽에 도로변으로 걸어가고 있죠. 맞습니다. 도로변 쪽에 위치한 단층 상가. 그냥 천에필이 나와도 걱정할 거 없는 상가 건물입니다. 단층 상가 건물이고요. 앞쪽에 여기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입니다. 3호선 가장 가까운 역은 북구청역. 북구청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시면 원대 오거리 가는 방향인데요. 원대 오거리는 또 원대 자이가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죠. 오늘 건물은요, 여기 보면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썬팅집 코너변에 위치한 이 건물입니다. 자, 건물 어떠십니까? 건물은 솔직히 볼 거 없습니다. 근데 건물이 가진 위치가 어떻습니까? 바로 뒤편에 500세대 아파트 들어가는 초입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이 아파트가 저 건너편 쪽까지 관통도로가 있는데요. 여기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은 이 길목을 더욱 선호를 할 거예요. 왜냐? 이 앞쪽으로 바로 지하철이, 도시철도 3호선이 이어지는 쪽이고요. 바로 앞쪽이 또 건너편에 북구청 근처에는 각종 상업시설도 많이 있고 관공서도 많이 있고 먹거리 등등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더 많이 다니고 이쪽을 더 많이 유동인구가 움직일 곳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오랫동안 가지고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필요로 하시면 뭐 신축이 계획이신 분들 필요로 하시면 꼭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도 제가 움직여 봐 드릴 수 있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일단 이 건물은 가신 내용이나 위치라든지 너무 좋습니다. 가격 또한 놀랄만한 금액인데요. 10억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가 163제곱미터, 건물이 109제곱미터입니다. 대지 구평산사시 49.3평이고요. 건물은 33평입니다. 83년 3월 25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9억 9천, 임대보증금 1800만원, 애인수가 9억 7200만원,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150만원 나오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오래된 구축 건물이라서 사실 세를 높게 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부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이 앞쪽 라인이 아파트 상가 라인입니다. 그러면 상가의 동네 분위기가 조금 더 밝아지고 나면 이 건물은 점점 뭐 세를 올려받아도 되지 않겠나 싶긴 하고요. 이 건물을 나는 또 신축을 하거나 이런 상업 목적으로 통으로 내가 쓸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와봐 드릴 수 있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점점 입주를 하고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 이쪽도 개발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의 진행이 됐는데 또 잠깐 스톡이 되네요. 주변 분위기는 또 계속해서 밝아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투자로서 아주 적합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거보다 좀 더 큰 거 필요하시다 하신 분도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괜찮은 매물 소개를 시켜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또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이 물건 적극 추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